아 뭐야 이거 Always be Chris.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비의 크리스입니다. 아 오늘은 강남대로에 나와있습니다. 네 강남대로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런 컨텐츠들이 다 너무 고가다, 너무 비싸고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셔서 2-3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재미있는 선물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 강남대로에 네모네라는 이 선물샵이 있는데 그래도 이 시국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 파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소하게 재밌게 선물을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약간 블루 우와 진짜 카메라야? 800만원 줘야 아니 이거 쓸 줄 몰라요? 테이블 감아야지 고장났네 이거 어? 된다 이거 하울의 움직이네 저거 이게 키보드가 되는 거야? 아닌가 봐요 어? 여기에 있는 건 아, 그냥 껍데기가 봐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아니 왜냐면 요즘, 가격이 엄청 비싸. 요즘 이렇게 탭. 아 근데 얼마야? 아, 비싸네. 8만 9천. 나 여기 왼쪽 밑에. 아.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퀴즈 풀면서 어 뭐야? 뭐야? 복자 너무 닮았는데 좀 선물로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여행 가서 있으면 밤새 진짜 어느 프로그램에서 퇴근하려면 이걸 풀어야 돼요. 어, 와 미니 게임 플레이어. 딱공 레벨 검사기라고 딱밤 딱공? 딱공 아니에요? 어? 전화 왔어 되게 신기하다 야간문 레몬 자몽 5000IU 어? 이게 5000IU. 여러분 비타민은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비타민은 5000IU 이상을 드셔야 돼요 D는 이게 하루 섭취량이 꽉 차는 겁니다 하나만 드셔도 도마? 어 이게 그냥 칼 써는 도마가 아니라 손님 접대용 플레이팅 어. 손님도 놀부 할 때 그 밥 주고 가니 야 씨 이거 어항이다 어, 이거 키우는 거잖아요 마리모 아 그 올라왔는데 오늘 거 이거 이 팬더요 아니 여기 아니 이거 어 이거 좋다 나 귀걸이 보관대 아 맞아요 괜찮은데 아 나 이거 선물 받았었다 제주도에 여행 갔다 온 친구 후배한테 이렇게 파는 거 예쁘다 9,000원 이거 이렇게 마실 때 엉덩이 보면서 마시는 거 강아지 엉덩이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어? 피톤치드 어 피톤치드 나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뭐죠? 그 산림욕 아니 12만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저희 스튜디오에 돌아왔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샀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게 진짜 아니 뭐 2천원, 9천원, 13,000원, 17,000원 이런 식으로 예, 샀는데 결국 124,100원이 나왔어 말이 됩니까? 역시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 내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알겠네 아 나는 조금씩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네, 아무튼 예, 뭐 저렴하다고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 크리스마스 뭐 파티나 모임 같은 걸 못하니까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예, 선물을 대신해서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최대 비싼 게 35,000원짜리예요 막상 거기서 뭐 선물 가게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게 별로 없네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리하다 하나 죽어도 모를 620가지 게임기 레트로 게임기 개인적으로도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이게 35,000원이에요 35,000원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조종기가 무려 두 개씩이나 네. 조종기가
드럼 있고. 와, 이런 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이제 색깔에 맞춰서 또 TV 뒤에 꽂아줘야 되거든. 그리고 게임기. 오, 되게 가벼워요. 우리 때는 그 패밀리 게임기라고 해가지고 진짜 한 이거 한 8배 정도 사이즈 되는 거에 팩 꽂아서 했었거든요. 소녀는 철들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를 뿐. 그래서 이 게임기는 제 주변인 중에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 받으셔야 좋을 것 같아. 젊은 분들 받으면 뭔가 추억을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드리고 싶은 분은 크래시크루에서 저의 헤어를 맡아주고 계신 소환버버님. 이 좀 레트로 게임기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컨트롤러 두 개짜리 게임기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건가? 아무튼 이겁니다. 술판다 라고 써있어요. 건강한 담금주 키트. 한번 뜯어볼까요? 여기 뭐 딸기주, 레몬 자몽주, 국민 담금주, 야간문주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구매한 건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야간문주. 자, 이거는 야간문 담금주 키트 500ml 짜리고,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뭔가 이런 시나몬 스틱이나 야간문 그런 줄기, 이런 뭐 말린 자몽 같은 거, 그 대추 이런 게 막 들어있어요. 소주, 보드카, 진, 럼 중에 원하는 주류를 가득 채우고 뚜껑을 잡고 흔든 다음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보관을 해서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받으실 분은 바로 노커스의 박지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랑 이제 평소에 이제 술을 자주 마시기도 하고 술을 좀 이제 즐기시기도 하고, 요거를 선물하고 제가 그 집에 놀러가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문주 잘 드시고 요긴하게 쓰실 기회가 생기시길 피곤하다는 마음에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겁니다. 부피로는 제일 크죠. LED 거울입니다. LED 거울. 오? 오! 바로 켜지네? 이게 충전식인가 보다. 이게 3단계인 것 같아요. 1, 2, 3. 180도까지 회전 가능하고, 이걸 이제 받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게 이제 18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켜줄 줄 몰랐네. 충전식이네. 이거는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유튜버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컨텐츠를 함께 만들어주신 키렌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근데 좋은 거 같아. 오. 룰루피디님이 제 아내 트위티님의 선물을 골랐어요. 강아지 엉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뭐 소주가 됐든 뭘 이렇게 마시고 딱 내리면 내 눈앞에 강아지 엉덩이가 있어. 아, 이건 웰시코기고 이건 시바. 귀여운 소주잔입니다. 왜 이런 걸 트위티님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냥 되게 색다른 경험? 색다른 경험? 네, 뭔가 누군가 엉덩이를 보면서 먹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강아지 엉덩이를 보면서 앞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큐티님,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룰루피디님께 드릴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우리 룰루피디님이 저랑 같이 아무래도 스튜디오 여기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칫솔을 그냥 이렇게 컵에 꽂아놓더라고요. 쓰시라고 준비했어요. 필통처럼 생겼고요. 이걸 이제 열면 여기에 이제 칫솔을 꽂고 닫으면, 오! 바로 지금 불 들어온다.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지금. 살균을 해서 좀 위생적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이거 충전식인데? 이것도 건전지가 필요한데. 내 건 건전지가 필요한데. 내 거랑 바꿀. 마우스도 제가 이번에 핑크색으로 사줬고, 근데 이게 무슨 등산복 같다고 되게 뭐라고 하긴 했는데. 추가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이게 살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룰루피디님이. 저는 이제 트위티님하고 집에만 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젠가이라고 하나 사봤는데요. 네. 그냥 젠가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거를 사왔어요. 네. 너랑 하고 싶어 젠가라고 써있고, 여기 이제 보면 이게 29금용 스티커라고 써있어요. 네. 이게 뭐를 좀 읽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야한 그런 거예요. 네, 이런 뭐 예를 들면 스릴이 넘칠 만한 장소를 말해주세요. 뭐 스티커를 일단 여기 나무 블록에 붙인 다음에 이 젠가를 뽑아서 미션을 수행하고 다시 이제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젠가가 무너질 경우엔 패배, 벌칙을 수행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게 야해요. 이게 안 야한 것만 이렇게 내보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이걸 산 겁니까?
아, 또 이제 우리 프린시님이 올해 안에 2세를 낳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또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재미를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에 2세가 생기면 룰루피디님 네, 지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100원까지 쓰면서 제 주변 사람들의 선물 한번 골라봤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런 선물들이 저는 좀 작은 재미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쨌든 모임을 하시기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 간단한 선물들 구매해서 서로 이렇게 좀 교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워낙에 이제 캐주얼하게 찍은 영상이라서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롤피디가 준 선물을 들고 마무리를 해야겠네. 이런 재미있고 저렴한 선물들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너무 야해. 네, 롤피디가 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크리티님께 드릴 선물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뜯어봐. 이게 뭐지? 컵인가? 하나 그거 들고 있는 거는 시바 엉덩이고 여기 있는 거는 웰시코기 엉덩이야. 이 컵이에요? 어. 아 우와 엉덩이를 보면서 먹는 거야? 마시면은 엉덩이가 나오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이거 마음에 듭니까? 네 너무 귀엽습니다. 네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너랑 하고 싶어 젠가. 근데 젠가.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에 이제 이걸 붙여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내용을 봐봐. 아 뭐야 이거 SNS에서 많이 봤어. 아 진짜? 뭔지 알아 이거 내용? 뭔데? 19금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 2세 계획 세우고 있는데 2세 빨리 만들라고. 근데 이거 둘이서만 할 수 있겠는데? 그치 이거는 연인끼리만 하는 거야. 근데 말하기가 좀 아 이거 좀 이상해 못할 것 같아. 롤루피디에게 한마디 해주시. 여기 있다. 뭐? 롤루피디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야? 판 오픈. 감사합니다.